극기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용기와 신앙적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발딛고 사는 삶의 터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 태극기를 우리가 자유롭게 흔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6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고 또 여전히 4,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그 6월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과 74년 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의 기쁨 또 광복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사연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신앙 안에서 기억하는 것 매우 깊은 신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교우들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도시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성지순례에서 방문했었습니다 점심을 먹었던 장소로 기억이 되고 또 사막의 낙타가 인상적이었고 또 도시의 색깔이 완전히 사막, 그냥 브라운, 갈색이었습니다. 온통 멀리서 봐도 가까이에서도 그 도시 그 전체가 브라운 색깔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도시 안에 있는 유적지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유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8,000년이라고 하는 도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 이곳이 여리고입니다 에, 특별히 이제 다른 이스라엘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에서 에, 바라보면 이 여리고가 한눈에 보이고 특별히 요르단의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 백성들을 이끌고 정작 자기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에,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바라보았던 느보산이느보산에서 어, 여리고 쪽을 바라보면 여리고가 한눈에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아, 성경에 나와 있는 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봤겠다. 에,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겠다. 지나왔던 40년, 광야의 40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다. 이런 생각을 그 여리고를 바라봤던 제게도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일명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필두로 해서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 초입 마찬. 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열쇠 구멍 같은, 그걸 열어야 그 땅이 열리는 그런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성터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고학적인 도움으로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리고 성을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중성벽이었고, 그 성의 높이는 9m고, 그 이중성, 하나 넘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무려 4.5m.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서도 난공불락의 성, 누구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성의 위용을, 우리에게 본문도 말해 주지만, 당시 고대 유족지인 성터도 매우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 보면 무려 지금부터 3,400년 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400년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리고 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분위기는 정막 강산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아주 고요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철통같이 모든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거기 그 성에 나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우수아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여우수아에게 이 고대 제국의 막강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전략이냐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걸으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걷고 또 이튿날도 하루에 한 바퀴 걷고 3일째도, 4일째도, 5일째도, 6일째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걷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날에는 일곱 번그 성을 거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여우아에게 주신 병법이었습니다. 성을 걷는, 이성 주변을 걷는 대형의 전략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맨 최전방에는 전투 병력이 전투 병력이 섭니다. 최전방에는 전투 병력이 세우고 그 뒤에는 일곱 명의 제사장이 나팔수를 들고 양각 나팔을 들고 일곱 명이 그 뒤에 포진해서 섭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과 같은 언약궤가 따라오고 그리고 최후방에는 무장한 병력이 배치됩니다. 그 사이에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대열을 이룹니다. 이 대형으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걷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그 세계 가장 오래된 도시 이제 당시에도 정말 난공불락의 성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병법입니다. 최고의 긴장된 상황에서, 어디 잠깐 한눈팔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최고의 긴장된 상황에서, 하지만 무료한 방법으로까지 보이게 되는 이 병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했습니다. 전술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6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 같은 병법으로 지속적인 반복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여리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처음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죠 그 이집트에서 지금 있는 여리고까지 걷게 되면 빠른 길로 걷게 되면 사실 한 달... 전문가에 가면 3주면은 좋게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은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습니다. 때로는 간 곳을 또 가고 또 가고 그 안에서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성경에 나와 있는 풍경을 통해서 짐작해 보면 매일 아침 텐트 치고, 아, 텐트 걷고 저녁에 또 텐트 치고 수십만 명이 동일한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텐트 치고 텐트 걷고. 매일 아침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만나를 줍고 매일 저녁엔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남아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감사보다도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 컴플레인 불평의 이슈는 성경이 광야 40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요 이슈입니다. 아무리 긴장된 삶도 일상이 되면, 반복이 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기적 같은 감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여리고 성에 들어갈 병법을 특별하게 기획해 주시는데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걷게 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매우 지극히 평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6일간의 일지 요약이 오늘 11절에서 14절에 소개가 되는데 여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와의 괴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게 여섯 동안의 일지입니다. 평범한 일상은 뭐였냐? 걷기입니다. 걷는 겁니다. 걷고 또 걷는 겁니다. 단한 가지 단서가 침묵하면서 걷는 겁니다.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하면서 조용히 그 성을 걷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희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6일 동안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걷는 겁니다. 국경선 청소년 평화순례가 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선교지를 한국의 비무장지대로 삼게 했습니다. 매우 유니카죠. 6회째 걷게 했습니다. 올해는 뉴욕으로 미국으로 국제 청소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뉴욕과 필라델피아 그리고 워싱턴 D.C. 평화가 깨져 있는 곳. 하지만 그 평화에 깨져 있는 곳에서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또이 사람들이 있던 장소들을 찾아 평화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행으론 아마 에, 그 쉽지 않고 뭐 아무리 오래 살아 쉽지 에, 안 해봤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그런 순례 코스들로 우리 청소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왔고 한국, 또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가지 신기하는 것은 이 6회째 하는 동안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기상관측 일에 최고의 폭염 그늘도 없는 서쪽을 향해서 비무장지대 절반을 걸었습니다. 정말 뭐 엄청난 더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회 동안 청소년들에게 단한 번도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불평하지 않니? 늘 불평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평화 순례를 한 동안은 정말 그게 가장 큰 기적 같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못 먹어도, 더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어려워도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걸으면서 그냥 웃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날 비무장지대를 다 걸어서 마지막 이 서쪽의 끝에 도달했는데 또 걷자 합니다 무슨 힘인지는 알진 못하겠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행복해 했습니다. 무슨 힘일까? 말을 하지 않았던 실어증에 걸렸던 청소년들이, 청소년이 말문이 트인 아이도 있습니다. 무슨 힘일까? 특별히 호기롭게 시작했던 이 평화술래, 비무장지대 평화술래 제1회 때는 첫해 북에서는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로 남북의 최고의 긴장이 고조될 때였습니다.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2019년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지난 6회 동안 달려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주변 환경에 받쳐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청소년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같이 기도로 걷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3.100주년을 앞두고 말도 되지 않는 평화의 무드가 우리 고국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열릴 듯말듯 하며 도리어 위기도 오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밀쳐두는 것 같기도 하고 열릴까 말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지난 6회 진행되는 기간 동안 경험했습니다. 포기도 생각났습니다. 사실 올해도 제가 푸념 섞인 농담으로 지나가는 얘기로 디렉터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기도 생각납니다. 이거 왜 하고 있을까? 그런 물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기도 합니다. 주변 정황에 개의치 않으려고 하면서 걷지만, 때론 그렇게 난관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걷게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이 아주 열광적인 부흥 집회에 많이 참여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다녔습니다. 그게 제 안식처였고 위로였습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저는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체험했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이 평화 순례의 걷기는 어떤 부흥의 체험보다도 제게는 매우 남달랐고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그냥 걷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냥 걷는 겁니다. 성을 도는 대형이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막강한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개미새끼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 정막강산의 분위기에서 긴장이 감도는 그런 마치 비무장지대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전투대형이 아니었습니다. 행진대형으로 그들은 걸었습니다. 싸우겠다고 하는 대형이 아니고 언약괴를 보호하고 행진하려는 예배나 축제에서 보여지는 대형으로 그들은 매일 한 바퀴씩 걸었습니다. 한복판에 언약괴를 세우고 성에 바짝 붙어서 그성 아래를 걸었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개미 하나 얼씬하지 못하도록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는 성 앞에서, 성 아래에서 성에 바짝 붙어서 행진대형으로 걸어 돌아간다는 것. 성벽 위에서 돌이 날아올 수도 있고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우에서 뭐가 어떤 위험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긴장과 두려움이 엄습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 긴장, 그 행, 행렬을 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구 조사로 밝혀 있는 숫자로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 아마 성을 한 바퀴 몇 바퀴를 돌아도 모자랄 그 엄청난 행렬들이 그냥 아무 성 주면을 돌았습니다. 걸었습니다. 뻔할 뻔자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소리 없이 침묵하고 조용하며 순종하면서 매일 걸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비로웠습니다. 이 길을, 이성 아래를 매일 한 바퀴씩 이 엄청난 대열들이 걷는데 침묵하며 어디에서도 불평하는 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화훈련을 받았습니다. 위험지대가 코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평화를 살아냅니다. 평화를 살아냅니다. 그 상황에서 그 긴장된 마치 비무장지대와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평화를 체험합니다. 어마어마한 위험과 긴장 아래에서 평화를 믿습니다. 평화를 믿지 않고는 그렇게 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예 평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10편 23편 4절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이 엄습해오는 골짜기를 걸을 때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폼이 이 말씀 안에 보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직전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물 위를 운행하며 걸으셨습니다. 물 위를 하나님은 걸으셨습니다. 평화가 깨져 있는 무질서 위,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그 무질서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파도 위를 걸으셨습니다. 평화가 깨져 넘실대는 파도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 위에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파도 위를 예수님은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불려져 있는 비아돌로로사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실제 걸으셨습니다. 평화가 깨진 곳을 예수님은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 차례나 세계 평화가 깨진 곳을 삼천 마일 이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걸으면서 천지창조의 포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걸으면서 풍랑이 있는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누구도 열어보지 못한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실지로, 사랑으로, 관심으로, 기무장 지대를 걷게 하셨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미국의 평화가 깨지는 것도 걸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할렘을 아주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한 그곳에 있는 유적지, 또 아픔, 또 평화를 위해 애썼던 교회 이런 장소들을 함께 찾아 기도하고 걸었습니다. 여우수와와 수십만 사람들의 행렬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걸었고, 우리 또한 오늘 일상을 걷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일상을 걷는 우리 행동도 마치 우리 각자의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수많은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각자의 다양한 얼굴로 이 세상 곳곳에 있는 여리고성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진 가정, 평화 평화가 깨진 도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없이 걷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도가 걸음이고. 이 걸음이 곧 평화입니다. 왜 걷게 하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것일까? 왜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이 걷게 하시는 것일까? 대중교통이 없었기 때문일까? 왜이 걷게 하는 특별한 병법을 하나님 기획하신 걸까? 왜 여리고성을 매일 걷게 하셨을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내 안의 두려움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들, 그 백성들도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똑같은 두려움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충분히 그러고도 넉넉하게 남음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조그만한 일에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도 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뭘로도 지우지지 않고, 뭘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비관적인 절망, 낙심. 이것이 그들의 삶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성을 걷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획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막강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만나게 하셨을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으면 훨씬 좋으련만 우리 조국의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 통일을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평화를 주시면 훨씬 좋으련만. 왜그 여리고 성을 여전히 난공불락의 성으로 우리 앞에 보이게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걷게 하시는 걸까? 그런 의문과 질문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기획의 의도는 내 안에 불신, 내 안에 절망,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의심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불평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선 어떤 성을 무너뜨려도 그건 허사의 그침입니다그 성에 들어가도 여전히 동일한 일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개벽천지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땅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만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멸리 구성만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훨씬 더 간단한 병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우리는 걷는 게 훨씬 걷기만 했는데 무너졌대. 그래서 교회 건축하려면뭐 교회 그 터를 그 사람들 기도하며 걷는 것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나의 커스텀처럼 여겨집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을 아무 무장하지 않고 돈다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안에 불안을 다 노출하고 걷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신과 믿음 없음을 다 노출하고 걷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만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의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이중성벽이고 저 위에 군사들이 보이고 그리고 광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청동기 시대의 문화,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 안에는 이미 철기 시대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의 차이도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과 골리아시 보여주는데 그것도 400년 후니까 400년 이전이라면 그 무기의 차이는 아주 현격합니다 그것들이 막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 이것저것이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낙심을 무너뜨리고 불안을 무너뜨리고 불평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그 땅이 정말 새로운 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매일 성을 걷는 일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에 앞서서 나를 무너뜨려 내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기획이었습니다. 위에서 돌이 떨어질지 몰라도 어디선가 화살이 방향 불문하고 나에게 날아올지 몰라도 묵직하게 믿음으로 상당히 담대하게.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 사람, 그 대열 자체, 그 행진 자체가 곧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장치를 합니다. 보완장치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찾습니다. 돈을 찾기도 하고, 명예를 찾기도 하고, 최대한 좋은 보완장치를 우리의 삶에 갖추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폼은, 행진의 폼은 때로는 좌충우돌 할 때가 있습니다. 멋져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 인생을 걸어가며 수많은 평화가 깨진 이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를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행렬이 상당히 멋지고, 상당히 매력적이고, 사람 상당히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섯 동안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았는데, 성이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그 7일째, 지금까지 요동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7일째를 이 사람들이 소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경제적 빛의 여리고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있는 내몸안의 육신의 병의 여리고가 갑자기 치유되어 없어지고 오늘 아침에는 원수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그 막강한 요리고가 내 인생에 사라지고 이런 걸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어제처럼 이 막강한 요리고성 주변을 오늘 우리는 걷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길래 이렇게 막막한 긴 터널을 매일같이 반복하게 하실까? 우리 민족의 파란만장한 역사적 상황을 뒤돌아보면 또 오늘을 보면 북한을 넘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중국을 넘으니까 일본이 있고 왜 계속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는 이 성을 우리 민족이 겪었게 하시는 걸까? 무슨 이유일까? 물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 저는 목사인지라 영적으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묻게 됩니다. 이것은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보다 우리 각자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병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소망과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것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 칠전팔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끝까지 일곱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 그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획이고 병법이십니다 세상은 각종 여리고 세트가 종류별로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기겁해서 걷는 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해 드린 한 분이 돌아오는 목요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합니다. 종전처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 수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구차하게 이렇게 사느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선택을 거의 확정지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에 걷는 걸 포기할 순간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엔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 여리고 성보다 더 크게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신으로 그 걷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두 다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수한 평화의 깨지는 곳을 기도하며 순례하고 걷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걷지 못할까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니 약속까지 더하여서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표지가 우리의 달이기도 합니다. 계속 걷기를 지속할 때 확신을 놓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고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걷기를 지속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는 그날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절이 있습니다 15절인데 일곱째 날 새벽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달 뿐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멋져 보였습니다. 아, 다시 일어났구나. 그것도 일찍이 새벽에 일어났구나. 포기하지 않았구나. 전과 같은 방식을 왜곡하여 바꾸지 않았구나 서둘지 않았구나 흐트러짐이 없구나 그리고 그날만 성을 일곱 번이나 돌았습니다 아직 일곱 번돌 믿음이 넉넉히 남아있었구나 0.5바퀴가 아니라 일곱 배나 되는 에너지가 그들에게 남아있었구나 우리도 인생에서 그리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넉넉히 일곱 배나 남아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소망과 희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새벽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걸었습니다 일곱 배나 거를 믿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침묵했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이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을 하늘을 향해 불때온 백성 행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20절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목소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했었던 목소리가 아닙니다. 침묵하고 순종했던 청순한 목소리입니다. 그 광야의 벌판에서 그리고 6일 동안 그 어목한 비무장지대와 같은 여리고성 아래의 그 긴장 속에서 그들은 걸으며 영적인 득음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려 영적인 득음을 한그새 목소리로 그렇게 외쳐 함성을 질렀더니 그 막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뭐 이런 동화 같은 이 이야기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대할 때도 있겠지만 그냥 기적이라고 밖에 치부하여 해석할 길이 없을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마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그들은 영적인 득음을 한 겁니다. 그들의 소리, 목소리는 이전의 보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때마다 불평하고 때마다 각기 소견대로 의견을 개진했던 무질서하고 평화가 깨진 오압지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득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득음을 한새 목소리로 그들은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블랙홀처럼 끝날 것 같지 않던 출구도 없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마치 블랙홀 같은 그 기나긴 싸움이 실상 그들이 영적으로 득음을 한새 목소리로 일시의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합니다. 어떤... 이 역사적인 쾌거나 승리의 순간들이 예고하고 그 지점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예상과 함께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수 없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인생에 포기하지 않는 걷기를 통해서 그 일은 마치 불현듯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하지만 미리 예비되었던 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4주년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36년 체육적인 일제치아의 광복한 기쁨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저는 일제치아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했고, 읽기만 했고, 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일제치아의 그 깊은 잔혹함을 제 몸속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 일제의 잔재는 우리를 스물스물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경선 평화순례를 독일로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독일은 그 전에 독일을 갔을 때는 몰랐는데, 독일에는 온 국토의 길에 골목길에도 뭔가 이름이 적혀 있는 벽돌이 이곳저곳에 있었습니다. 그냥 밟고 다니는 길에 벽돌로 골목길에도, 이 도시에도, 저 도시에도, 대로에도 그 이름들은 나치치아에서 희생당한 유대인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독일인들이 했습니다. 온 국토의 길바닥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경제적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감로드 을박이 있지만 저는 이 사실을 통해 많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피해자가 한 것도 아니고 가해자의 사과이고 가해자 용감한 기억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알았습니다. 걷지 않았으면 보지 못했을 걸 걸으면서 배웠습니다. 물론 일본은 적반하장입니다. 사과는 커녕 또다시 가해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이뿐만은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그런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이곳저곳에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제차의 경험으로 광복이 곧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또한 일제 잔재 역, 여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950년을 분단의 시작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복을 하자마자 한달 직후에 우린 남과 북으로 분단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넘게 우린 여전히 그 분단과 제국의 잔재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7일째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일 것이고 두려움이 용기가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될 7일째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대우를 흐트러뜨리지 맙시다 국경선 평화 순례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평화 순례를 통해서 우리도 여전히 일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걷게 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기획인 줄로 믿습니다 세리 사, 사케오의 집이 여리고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케오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매국노였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자들의 세금을 걷어 제국에 바치는 아주 분명한 매국노였습니다 하지만 사개오는 예수를 만나 자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예수를 초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절망과 좌절에 빠뜨린 죄악의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7절 나가서 그 성을 돌되 영어로 보면 참이 말씀이 멋집니다. 나가서 그 성을 돌되 Advance, march around the city 출정하라, 성 둘레를 따라 행진하라 수천 년 고도의 막강한 여리고성 이중 성벽으로 높이와 그 사이 차이가 커 감히 누구도 엄두내지 못했던 그 성을 따라 출정하라, 행진하라 어떤 사망의 음체만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혹 여러분들의 삶이 개인적인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출정하십시오 행진하십시오 하나님 예비하신 평화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